와, 로아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피아노 광고도 이렇게 받아보네요. 지금 이것도 저희 뮤지션 마켓 앰버서더 활동 일환으로 뮤지션 마켓에서 리뷰하라고 보내준 제품이에요. 삼익 디지털 피아노 NTP-30이라고 하는 디지털 피아노 모델이고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삼익 악기는 국내 유일 자체 피아노 생산 공장을 보유한 피아노 브랜드로 국내 악기 브랜드 매출 1위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악기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 있는 약속, 삼익 악기 디지털 피아노는 1년 무상 5년 품질을 보장합니다. 문제 발생 시 합리적으로 빠른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역시나 이게 국내 제조사인 만큼 유지보수에 대한 게 장점으로 이게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에보니 목재 느낌 그대로 표현한 SWA-BI88 건반이라고 스펙이 되어 있고, 그랜드 피아노와 동일한 3페달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발 3개. 한번 밟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관이 전자피아노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세련되고 깔끔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받은 건 검은색 컬러인데 흰색 컬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디자인에서도 지금 꿀리지 않는 약간 그런 색감하고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국내 브랜드인 만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빠른 배송, 쉬운 설치. 루아님 혹시 이런 류의 전자피아노는 혹시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비슷한 악기들이 학교에 있어서 학교 피아노 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접은 적은 없어요. NTP-30은 뮤지션 마켓 홈페이지에서 현재 보니까 메트로놈 기능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메트로놈 기능은 옆에 이펙트 버튼 누르고 G1 치면 아니고 다른 악기도 지금 몇 가지 내장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스트링, 오르간, 하프, 하프시코드, 코러스, 일렉트릭, 브라이트, 그랜드 해서 8개. 음색을 혼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네. 그랜드 설정하고 듀얼 보이스 누른 다음에 스트링 누르면은 아웃풋을 5.5로 뽑을 수 있고, 네. USB 포트로 연결해가지고 음원 재생하고 녹음도 지금 같이 가능한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다 같이 붙여가지고 조립을 하긴 했는데, 연결하는 구조 자체가 일단 심플해가지고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일단 뭐 소드라이버만 있어도 간단하게 좀 넣을 수 있는 정도였었고. 루아님 어떡해요? 너무 이거 일이 많아요. 저기 설마 드라이브 있어야 있어 있지. 이거 어떻게 조립해요?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 오늘 안에 할 수 있어요? 정보 밴드다 정비팀 아님.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나오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NFP30이라고 하는 디지털 피아노를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디자인이라던가 가격대라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를 입문을 해서 여러 분들도 들어보고 배워볼 사람들한테는 약간 저는 추천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무한님은 혹시 어떻게? 저는 비싼 피아노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되게 저렴한 가격에 악기를 사고 싶거나 아동들이랑 같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 분들한테